이정현의 반응까지. 아, 두 선수. 자, 그런데 이제 파워차면서 이관희 선수가 몸으로 가라. 네, 안녕하세요. 농구원샷의 둘기입니다. 탈타. 네, 안녕하세요. 농구원샷의 노관희입니다. 오늘 저희가 들고 온 주제는 그것이 알고 싶다. 이정현, 이관희,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입니다. 이번 이제 주제를 다루면서 저희가 예전에 올렸던 그 이관희, 이정현 선수 그 다툼 영상에 달렸던 댓글을 몇 개 좀 가져와 봤는데요.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팬들이 원하는 모습이 이런 거다. KBL 관심도 1도 없다가 둘이 싸우는 거 보고 관심 생김. 화해하지 마라. 지금이 난 더 재밌다. 이게 지금 좋아요가 100개가 넘잖아. 내가 보기엔 이정현이 추한데 경기 지저분하고 괜히 의학세 9만스럽게. 진짜 이거 서로 누구 팬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네. 근데 정말 반반이야. 에이, 진짜 반반이고 반반이야. 오히려 이관희 선수를 옹호하는 댓글이 더 많아. 이정현, 이관희 선수가 둘 사이가 뭐 라이벌 관계인 것 같아? 아니면 어떤 것 같아? 성적으로 봤을 때는, 커리어로 봤을 때는 이제 라이벌이라고 하기는 조금 힘들고, 방송에서 항상 나오는 그런 싸우는 장면, 그리고 이제 팬들이 보는 시선, 뭐 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 이제 라이벌 구도로 만들어 가는 거죠. 팬들이? 아니면 언론이? 모두가. 모두가? 사실 이정현 선수는 데뷔 전부터 지금까지 그 실력적인 면에서는 국내 탑 수준의 포워드이기 때문에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이관희 선수는 계속 삼성에서 원맨팀에 있으면서 백업 자원으로서 활약을 하다가 최근 한 2017년도부터는 주전자리를 꿰 차면서 부족했던 이제 슈팅 능력까지 보완이 되면서 둘과의 관계가 앙숙에서 점점 이제 라이벌 관계가 되고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 왜냐면은 이관희 선수는 특히 이정현 선수만 만나면은 몇 배 이제 실력이 발휘가 되거든. 네. 보는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라이벌 관계 구도가 형성이 됐다. 이정현 선수가 지금까지 계속 국가대표 생활을 했었잖아. 2021년 국가대표에는 이정현 선수가 아닌 이관희 선수가 발탁이 됐다는 거지. 네. 어느 정도 이관희 선수도 폼이 많이 올라왔고 실력적인 부분에서도 검증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야.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이슈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솔직히 다 필요 없어요. 그런 뭐 성적, 뭐 라이벌 관계 다 필요 없어. 도대체 왜 싸웠냐? 옛날에 뭐 어떤 악연이 있었길래 지금까지 이렇게 싸우냐? 아니면 혹은 혹자는 그러잖아요. 둘이 이제 KBL을 위해서 사실 엄청 친한데 경기 끝나고 몰래 둘이 가서 술 한잔 하면서 형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에서 다 연기다. 야, 그거 그 둘이 술 먹는 장면 그 만약에 유튜브로 나오면은 진짜 몇 백만 간다. 그거. 네, 그러니까, 포탄 터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까지 오랜 기간 동안 악연으로 이렇게 이어져 나왔으면은 지금쯤은 누군가 이제 커뮤니티나 뭐 이런 데에다가 그런 목격담 같은 게 올라와야 되는데 심지어 목격담도 없어. 그치. 그리고 본인들도 말을 아끼고 있지. 네. 그리고 목격담도 이런 거야. 할 말 있는데 차마 할 수는 없고. 나도 쓰겠다, 그거. 그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쓰겠어. 그래서 많은 루머와 그냥 짐작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정확한 팩트를 알 수는 없잖아. 그래서 네. 오늘 그런 카더라와 뇌피셜로 뭐 히스토리도 한번 살펴보고 예측도 해보는 그런 네.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고. 이정현 선수랑 이관희 선수가 이제 제일 처음 만난 곳이 이제 대학교인가요? 고등학교? 그치. 이게 출신은 이정현 선수는 전라도 광주, 이관희 선수는 그 대구, 전라도 경상도. 지역구도 하는 거야? 아, 근데 그건 의미가 없고. 네. 어쨌든 둘이 한 살 차이야. 네. 이정현 선수는 87년생이고, 이관희 선수는 88년생. 그래서 같이 연세대에서 만났지. 연세대에서 1년 선후배 관계고, 이정현 선수는 연세대에 있을 때 팀의 에이스였고, 팀의 득점을 거의 대부분 담당하는 이제 스코어로 봐야 되는 거고, 이관희 선수는 그때도 계속해서 3학년 때까지 백업이었어요.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팀의 약간 불화를 조장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 이것도 카더라야. 근데. 그러니까 대학교 때도? 대학교 때도 잘 화합하기 좀 힘들었던 언론에 나온 그런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2000년대 이후에 이제 연세대학교의 그런 분위기나 이런 악습 같은 것들이 많이 알려져 있어. 근데 그 사이에 이정현 선수와 이관희 선수가 어떤 갈등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정현 선수는 더 연세대학교 팀에서 대우받는 선수였고 이관희 선수는 그렇지 못한 선수였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지. 저의 대학교 시절로 살짝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이관희 선수 공감이 간다. 예, 좀 공감이 가는 대학교에서 그 한 학번
1학년 차이가 좀 많이 부딪히잖아요. 왜냐면 이제 신입생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당연히 2학년 선배들을 이제 뭐 학교 생활도 이제 뭐 잘 알려주려고 하고 교류가 있어요. 커뮤니케이션이. 근데 이제 제가 이제 03학번인데. 난 02학번. 어, 형 02학번이에요? 제가 02학번은 사이 별로 안 좋거든요. 자식이. 그러니까 왜 안 좋냐면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약간 그런 게 있었잖아 좀. 뭐 뭐랄까 요즘 그 뉴스에 나오는 똥공기 같은 게 있었잖아요. 선후배 그런 규율이 네. 확실하고 그렇죠 확실했잖아요. 체육 쪽 학과들이나 선수 준비하는 선수들은 굉장히 심했어. 그죠. 그게 학번 기준으로 성동생도 필요 없어. 무조건 학번이 네, 우선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생활해야 되나라는 좀 생각도 들고 그 공산부 뭐야라고 하면 저 집에 버스 타고 가고 있고 이제 전화로 여자 후배한 여자 동기한테 너 어디야 그러면 나 지금 버스 타고 집에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흔히 얘기하는 이제 군대 생활이 네, 그렇잖아. 네, 네. 이 두 선수가 군대 생활도 이제 겹쳐. 상무 생활을 같이 했는데 이정현 선수가 먼저 갔죠. 먼저 갔고 1년 후에 이관희 선수가 가서 1년 정도 기간이 겹쳐. 이제 루머로는 그 기간 동안 이관희 선수가 이정현 선수한테 많이 당했다라는 얘기도 있어. 군대에서 당했으면 또 그건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건데. 그치. 그냥 때리면 맞아야지. 그러니까요. 주먹이 날아오면 어떻게 맞아야지. 근데 이것도 어쨌든 추측성이고 그리고 프로에 와서도 이정현 선수는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도 굉장히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는 유능한 그냥 선수라고 봐야 되는 거고 이관희 선수는 힘든 생활들을 거쳐서 성공한 약간 자수성가 스타일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좀 힘든 시기에 함께했던 이정현 선수한테 어떤 일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카더라가 굉장히 많은 거지. 특히 우리나라 이제 선후배 사이가 좀 틀어지면은 대부분이 이제 후배가 욕을 많이 먹고 선배 쪽 그걸로 가요. 그 여론이 그렇게 돼. 그래서 이관이 관련된 것도 좀 찾아보면은 항상 이쪽에서 먼저 그런 소스들이 나와요. 뭐 이관이가 뭐 원래 집안이 잘 사는데 이제 자기 집이 잘 사니까 약간 좀 뭐 어울리지 못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정현 선수한테 별로 없는데 이관희 선수한테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되게 가짓수가 이제 많더라고요. 분명히 이제 어떤 사건이 하나가 있었을 텐데 이 사태가 이관희 선수한테 너무 많이 이런 안 좋은 걸로만 많이 가 있다.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 때린 놈은 기억을 못하잖아. 네. 근데 맞은 사람은 그거를 평생 잊지 못하잖아. 그죠. 쉽게 비유를 하자면은 이관희 선수한테는 이정현 선수하고 얽힌 이런 사건들이 이런 사소한 거라고 할지라도 굉장히 큰 거야. 크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정현 선수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지. 그렇게 시작이 됐어. 이관희 선수가 조금씩 도발을 하면서 라이벌 관계가 형성이 됐단 말이지. 2010년 드래프트 1라운드 2순위로 KT에 지명을 받았어. 첫 해에는 크게 활약을 못했지만 두 번째 해에 식스맨 상을 받았지. 2016년, 17년 시즌에 KGC가 통합 우승을 가져가면서 이정현 선수의 그 아이솔레이션 미닝샷 굉장히 유명하거든? 그걸로 이제 우승을 했지. 우승까지 거머쥐고 그 다음에 이제 대형 계약을 맺으면서 9억 2천을 받으면서 KCC로 넘어가서 두 번째 해에 MVP를 받았지. 근데 이관희 선수는 2011년도 삼성에 들어올 때 당시에도 이제 연세대에서 뭔가 팀 불화 과정에서 어느 정도 평가에 반영이 되면서 2라운드 5순위로 지명을 받게 돼. 이후에 뭐 그렇다 할 활약을 보여주지는 못했어. 삼성에 와서도 백업 역할을 하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상무를 같이 이정현 선수를 만났고 복귀하는 과정에서 KGC와 삼성이 6강 플레이오프에서 만났어. 2015-16 시즌에 이관희 선수가 이정현 선수를 제대로 막지 못해서 삼성 팬들한테 굉장히 비난을 받았었거든. 삼성에서도 FA로 풀려나게 돼. 버린 거지. 방출. 그게 이정현 선수와의 매치업에서 결정적이었어. 뭐 피해의식을 받을 수도 있겠지. 그런 와중에 완전 헐값으로 그 1억으로 그냥 재계약을 어거지로 맺게 돼. 네. B시즌 때 필리핀 리그에서도 활약을 했고 그 다음 시즌에 그럼 이제 이를 갈고 또 만난 거지. 그래서 삼성이 성적이 되게 좋았어. 그래서 삼성이랑 KCC랑 2016-2017 시즌에 결승에서 만나게 돼. 파이널에서 만나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을 하지. 이제 챔피언 결정전 2차전이었는데 이정현 선수가 드리블하고 이제 공격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관희 선수가 스크린에 살짝 걸렸는데 이정현 선수 팔꿈치에 목을 맞았단 말이야. 맞아서 이관희 선수가 쓰러졌는데 반대로 심판은 이관희 선수 파울콜을 불었어. 수비자 파울이라고. 그것도 화가 나는데
이정현 선수는 그게 뭐 이러면서 뭐 어쨌다고 하면서 이제 약간 액션을 도발, 취했단 말이야. 거기에 완전 꼭지가 돈 거지. 이정현 선수가 일어나자마자 보복성 행위를 했잖아. 둘의 라이벌 관계가 시작이 제대로 됐다고 봐야 되는지. 오피셜로 시작이 된 거는 그 2016년 그때부터. 사실 그때는 말이 많았어. 심판 판정에도 되게 어이가 없었고 내가 봤을 때에도 이거는 이정현 선수의 공격적 파울이었거든. 이후에 막 논란이 됐던 것들이 많아. KGC의 김승기 감독이 뭐 인터뷰에서 선후배도 없냐고 그런 발언을 했으면 안 됐거든. 네. 지금 이거는 선후배 문제가 아니었어. 근데 당시 이제 삼성 감독이었던 이상민 감독은 충분히 뭐 프로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이제 김승기 감독도 욕을 엄청 먹었지 그때. 네. 그게 끝이 아니잖아. 그 경기는 삼성이 이겼다? 3, 4차전을 또 이제 삼성으로 갔단 말이야. 삼성 홈으로 갔단 말이야. 이정현이 공만 잡으면은 관중에서 난리가 난 거야. 삼성에서는 모든 삼성 팬들이 이정현 선수를 욕을 하고 모든 KGC 팬들이 이관희 선수를 욕을 하고 이때 이제 둘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됐고 원래 싸움도 누가 말리면은 더 싸우잖아 이렇게. 그렇죠? 더 자극이 되잖아. 언론에서도 엄청 이슈를 만들었고 그렇게 처음 이제 부딪히게 된 거지. 올스타 때도 만나서 약간 화해 모드 가는 것처럼 한번 한 적이 있지 않아요? 화해 모드는 아니었고 올스타니까 즐겁잖아. 네. 그리고 이게 공개적으로 공개된 자리이고 네. 프로니까 사실 우리한테 재미를 주고 감동을 줘야 되는 선수들이잖아. 네. 재밌게 한 거야 그때는. 재밌게 하고 그냥 서로 웃으면서 했는데 그렇다고 막 화해할 것도 없었어. 근데 장내 아나운서가 그때 3점 컨테스트 했을 때 네. 둘이 악수를 하라고 했던 거야. 눈치 없이. 진짜 뭐야. 근데 그 분위기상 안 할 수가 없어서 이관희 선수가 한 거지 그냥. 장내 아나운서가 무슨 학생들 화해시키는 것처럼 교무실에서 야 안아줘 이거네. 근데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관희 선수가 얘기를 했지만 별로 화해할 생각 없고 그때는 분위기상 안 할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는 했었어. 그렇게까지 몰아가면 올스타에서도 그렇게 치고받고 싸울 수는 없잖아. 매번 방송 때마다 무슨 뭐 프로의식 그런 얘기 하는데. 그치. 프로의식이라는 게 네가 말한 게 되게 중요한 게 사적인 자리에서 둘이 욕을 하고 치고받고 싸우는 거는 우리가 관심이 없어. 그건 알아서 할 일들인데 그런 것들이 농구적으로 이렇게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그쵸. 발생을 하게 되면은 보는 사람은 되게 재밌거든. 물론 싸우는 과정에서 농구로 실력으로 싸워야 되는데 때리고 욕을 하면 안 되겠지. 그런 부분들이 크고 작은 것들이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이어져 왔어. 작년 KBL 컵 대회에서 둘이 또 이제 크게 부딪혔는데 이번에도 역시 거의 지금까지 계속 이관희 선수가 먼저 도발을 하거나 파울을 좀 심하게 하는 행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이관희 선수가 좀 과격하게 파울을 하면서 유파울을 받은 가장 최근에 의외로 이정현 선수가 반대로 도발을 했지 이번에는. 둘이 이제 팔짱 끼고 춤췄잖아요. 팔짱 끼는 거는 이정현 선수의 장기야. 입술의 동작이 굉장히 좋은 선수거든. 슛타임에 올라갈 때 상대방의 팔을 끼면서 파울을 유도해내는 동작, 그걸 굉장히 많이 하는 선수인데 이번에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이정현 선수가 이관희 선수의 팔짱을 강하게 끼는 행위를 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정현 선수가 뭐라고 했지? 그러니까 너 죽고 싶어 약간 너 죽고 싶어 이러면서 너 죽고 싶어 이게 그거야. 그러니까 이관희 선수가 지금까지 계속 몇 년 동안 도발을 하고 싸움을 걸어왔어. 왜냐면 이관희 선수 입장에서는 나보다 실력도 훨씬 좋은 선수가 계속 막 플라핑도 하고 약간 얄미울 수 있잖아. 뭐 짜증도 나고 막 도발도 하고 싶고 뭐 사이도 안 좋으니까 계속 그래왔던 건데 이정현 선수가 이제 당하다가 그 폭발한 거야.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너무 많이 그러니까 이제 이정현 선수도 이제 짜증이 나는 거지. 오히려 이제 이정현 선수가 이관희 선수를 그렇게 몰고 간다고 생각했었는데 형의 시선에서는 이제 계속 이정현 선수한테 시비를 걸었던 거군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쉽게 얘기하면 뭐 배 아픈 걸 수 있는데 네. 경쟁하는 그런 동업자가 그렇게 안 해도 잘하는데 되게 얄미운 거지. 막 플라핑도 엄청 하고 심지어 두 선수의 그 팬서비스 놓고 한번 볼게. 팬서비스 논란도 좀 있어 이정현 선수는.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본인이랑 나이대가 비슷한 여성분들한테만 팬서비스가 좋아. 아 이거 좀 그 어떤 그런 NBA 매니아라든가 그런 농구 커뮤니티에서 나온 좀 사실입니까? 자주 올라오는? 카더라야. 아 카더라. 알겠습니다. 근데 내가 이정현 선수랑 한테 인사를 건네고 뭔가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아 이건 본인 경험담. 네 나의 오피셜인데 별로 좋지 않았어. 어떻게 좋지 않았죠? 우리 AAB 농구 보러 갔을 때도 내가 인사했거든. 아 형 인사했었어요 그때? 고생하셨다고 인사했는데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시더라고. 아 형이 너무 작게 말한 거구나. 못 들을 수도 있어. 못 들었을 수도 있어. 좀 뒤에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난 잘 알아.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선수들 그 태도를 내가 항상 보기 때문에 이관희 선수 아 진짜요? 아 난 오히려 반대일 줄 알았어. 이관희 선수가 과격하게 하는 행동에 비해서
팬들한테 굉장히 잘해. 어린애고 뭐 어른이고 정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팬서비스가 굉장히 좋아. 이관희 선수는 팀이 지고 안 좋을 때에도 내가 손을 내밀면 하이파이브는 무조건 해줘. 어, 진짜요? 그래서 이관희 선수는 팬서비스 되게 좋기로 유명하고 이제 당연히 이제 이정현 선수가 훨씬 좋고 왜냐면 그 사람 그 얼굴만 봤을 때 인상이라는 게 아, 이정현 선수가 되게 항상 서글서글하고 잘 웃고 이관희 선수는 되게 날카롭고 그래서 좀 잘 안 해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제 이관희 선수가 더 나는 직관을 굉장히 많이 가기 때문에 이거는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이정현 선수가 뭐 팬서비스가 좋고 나쁘고는 뭐 개인별로 팬들이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는데 내가 직관을 굉장히 많이 한 사람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자면 이관희 선수가 팬서비스가 훨씬 좋아. 이건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냥 형 피셜이군요. 그러니까. 내 피셜이야. 근데 정말 그랬어. 그리고 원래 자수성가해서 이렇게 힘든 시기를 거쳐온 선수들은 또 팬서비스가 원래 좋아. NBA도 보면. 네. 근데 엘리트 코스 밟아온 선수들은 조금 다를 수 있어. 허운 선수는 되게 팬서비스 좋던데 엘리트. 허운 선수? 네. 예외 케이스도 있는 거지. 그렇게 라이브 관계가 계속 형성이 되면서 이정현 선수의 팬들은 이관희 선수의 완전 안티가 된 거고 이관희 선수의 이제 팬들은 이정현 선수를 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건데 최근에는 이관희 선수가 인스타그램에서 직접 밝힌 건데 안티 수준을 그치지 않고 막 쓰레기 같은 거를 직접 택배로 막 보내기도 한대. 그러면 이제 참을 수 없지. 이관희 선수 팬들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지. 이제 그럼 나중에 이제 미국 투팍이랑 노토리오스 빅처럼 서로 이제 총격전 하는 거죠, 마지막에. 그렇게 되는 거지. 누구 한 명 감옥 가고 누구 한 명은 이제 LA. 너무 미드를 많이 봤는데. 요 주제에서 각각 이제 서로 한 번씩 이제 그 원인에 대한 결론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의 이제 경험을 토대로 이제 생각해 보면 학교를 들어갔을 때 그런 이제 강압적인 분위기. 자기가 이제 생각해온 그런 캠퍼스 생활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맞았을 그 안에서 약간 마녀사냥을 한 주동자가 이정현이었다? 그러니까 주동자로 보기에는 갑자기 말이 좀 확실하게 그러니까 이정현 선수가 1학년 선배인데 에이스니까 1학년들을 관리하는 선수였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관희 선수가 만약에 악감정을 품는다면 당연히 이정현 선수에게 악감정을 품을 것 같다. 왜냐면 제일 앞에 있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는 비슷한 개념일 수도 있는데 네. 이관희 선수의 앞길을 가로막은 그 실력적으로 가로막은 선수가 이정현 선수였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롤모델로 삼았을 가능성도 커. 이기기 위해서 내가 딱 목표를 정한 거지. 겹치는 게 많잖아. 연세대학교고 상무 출신이니까. 마이클 조단이나 스테판 커리도 자기를 불편하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선수가 있으면은 그 선수를 딱 잡고 목표를 정하고 이길 때까지 일을 간다 그러거든. 그런 개념이었을 거라고 생각해 처음에는. 그러면서 부딪혔는데 그게 이제 너무 과열되고 심해지다 보니까 이 상황까지 왔다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사건 가지고 일어나진 않았을 것 같거든. 네. 크고 작은 사건들이 계속 겹치고 누적되고 하면서 둘 사이가 앙숙이 된 거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언론에서 부추긴 부분들도 나는 충분히 있다고 보는 거고 뜬금없는 소리로 댓글에 그런 것들도 많아. 둘 사이에 어떤 여자분이 있었는데 그 얘기 사실 뭐 그 한 살 차이는 뭐 약간 선배로 모시기에도 약간 애매해. 그러니까 약간 친구같이 지내잖아. 실제 그렇죠? 네. 그런 경쟁하는 부분에서 약간 격 없이 지내다가 선을 막 서로 넘은 게 아닌가. 이관희 선수가 먼저 시작을 한 것처럼 우리는 보이지.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그리고 가장 최근 업데이트된 소식으로는 이정현 선수가 또 도발을 했기 때문에 네. 재밌다고 봐. 왜냐면은 이 프로농구에서 어쨌든 두 선수한테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고 보는 팬 입장에서도 라이벌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그 경기만큼은 좀 기다려지거든. 게임이 재밌어. 두 선수 보는 관전 포인트가 있는데 게임 자체가 격앙되고 흥미진진하게 이끌어갈 때가 많아. 한 번은 이관희 선수가 폭발을 하고 또 한 번은 이정현 선수가 폭발을 하고 이러면서 이관희 선수도 억눌려 있던 게 있잖아. 네. 그러니까 KCC전만 되면은 엄청나게 터지거든. 실제 그거를 예고한 적도 있어. 그리고 이 스토리가 재밌어졌던 이유는 실력적인 갭이 줄었다는 거야, 많이. 원래는 이정현 선수가 한참 실력적으로 위였어. 네. 이관희 선수는 2017년도 이후부터는 삼성의 에이스가 되고 그러니까 본인이 되게 단점이었던 슈팅 능력도 좋아지면서 실력적으로 이관희 선수가 많이 폼이 올라왔지. 그 실력적인 갭 차이가 많이 안 났고 2021년도 지금에는 국가대표에 이관희 선수가 뽑혔다는 게 또 되게 흥미롭지.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이정현 선수를 같이 놔둘 수가 없잖아. 그 뽑는 과정에서도.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도 또 네. 있는 거지.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모임을 하면은 얘를 부르면 얘를 못 불러. 그 얘를 부르자니 얘를 못 부르니까 11월 달에 이렇게 모였으면은 12월 달에 이렇게 모여. 그러니까 AAB 갔을 때도 이관희 선수는 없고 이정현 선수가 있었잖아요. 그치. 국가대표를 가도 2일 못 뽑힐 거고 두 선수가 은퇴할 때까지 한 팀에서 뛰는 거는 연세대 이후로는 연세대 한 모임은 힘들겠지. 못 볼 것 같아요. 이렇게 프로 선수 생활 하다가 은퇴하고 둘이 예능에 나와서 그냥 화해했으면 좋겠어. 네, 오늘은 이제 농구장이 아닌 농구 코트 바깥에 있는 좀 가볍고 좀 사소한 재밌는 이야기로 한번 찾아왔고요.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농구원 샷!